Stalkers.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. 오늘은 좀 가볍게 제가 인스타에서 착용 중인 제품 문의도 많더라고요. 그래서 요즘 키미가 자주 입는 옷으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. 제가 여자지만 앵간한 남자 바지 윗도리 담았거든요. 평소 좀 더 캐주얼하고 편한 옷을 즐겨 입는 편이어서 나이가 편한 게 좋을 나이야. 그리고 내가 많이 안 돌아다녀. 맨날 사무실 집. 그래서 요 영상도 어느 정도 좋아해 주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았어요. 자 그럼 제가 요즘 자주 입고 다니는 편한 룩들 보러 가실까요? Stalkers. 첫 번째 제품은 그레일즈 스웻 셋업이에요. 평소 추리닝 셋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. 뭔가 셋업으로 코디 걱정 없이 그냥 셋업으로 입어버리면 뭔가 꾸민 느낌인 거야. 뭔가 힙해. 요 그레일즈 피그먼트 후드가 정말 남다르게 큰 사이즈를 자랑하거든요. 그래서 뭔가 이걸 입으면 보호본능 자극하는 느낌이 들어서 좋아요. 제일 작은 사이즈인데도 굉장히 큼직하고 널널해서 입을 덮은 듯한 느낌을 줘요. 피그먼트 원단 특성상 빳빳할 수 있는데 얘는 부드럽고 야들야들하고 두껍지 않더라고. 그리고 이 후드는 힙하게 와다다다 똑딱이 버튼을 이렇게 채웠다가 풀었다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목이 너무 휑하면 좀 그래. 그리고 뭔가 현실 도피하고 싶다 하실 때는 와다다다 채워가지고 잠깐 숨어있기도 합니다. 일하기 싫을 때, 졸릴 때. 매칭되는 스웻팬츠도 단품으로 활용을 잘하는 편인데 마찬가지로 유연하면서 피그먼트 워싱이 들어간 부드러운 원단감입니다. 긴 기장감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밑단에 스트링 스토퍼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딱 걸면은 신발에 예쁘게 얹혀지고 기장감도 곱창지고 예뻐요. 이 스웻은 전체적으로 사이즈감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데 저는 보호본능 자극하는 이 핏감이 좋아서 입고 다니지만 남동네들 피팅감도 보여드려요. 가격대가 좀 있는 편이긴 하지만 좀 확실히 유니크한 피팅감의 스웻셋업 찾고 계신다면 그레일즈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Stalkers. 다음은 아우스코프의 인디핑크 파라슈트 팬츠입니다. 구매는 좀 오래전에 했는데 최근에 제품을 받았어요. 레이온 나일론으로 찰랑거리면서 적당히 크리스피한 요 터치감이 굉장히 만족스럽고 얇은 원단감 때문에 제가 다리에 땀이 많이 차거든요. 그래서 요 바지 잘 입고 댕겨요. 색감도 부담스럽지 않은 핑크에 뭔가 다리가 길어 보이는 긴 기장감까지 마음에 들어서 지금은 맨투맨이나 스웻이랑 입고 있는데 좀 날씨가 따뜻해지면 프린팅 티셔츠랑 매칭하려고 요즘 이거 이제 잘 깨끗하게 입어야지. 내 땀. Stalkers. 다음은 최근 제 인스타를 보시면 제가 피터 사이즈님을 영접한 걸 볼 수 있는데요. 으띠! 으띠! 으띠요. 최근 저희 팀원들 출근 복장을 보니까 추리닝 바지, 스웻팬츠 요걸 되게 자주 입어서 이왕 요 팝업 간 김에 내가 힙하게 그들을 만들어주겠다고 팀목을 마쳤습니다. 인세인 게르즈의 롱슬립으로 가슴팍은 밋밋해요. 하지만 팔이랑 등짝에 화려하게 프린팅 디테일이 들어갔는데 내 뒤태가 나쁘지 않은 거예요. 나 약간 기센 언니 느낌 들고 요거 입고 아침에 좀 센 힙한 노래 들으면서 출근하라면 가끔 팀원들이 옷을 입고 있으면 오 이게 스토커즈 팀인가? 피터 사이즈 팀인가? 해요. 스토커즈. 다음은 노드 아카이브의 뮤티드 핑크 레이어드 카라 니트입니다. 팝업에 갔다가 구독자님을 마주쳤는데 구독자님께서 이거 되게 잘 받으세요 라고 한 바람에 샀어. 내가 없어져 볼게. 하나 둘 셋 얍! 나도 여러분들의 추천템 입어요. 봄 시즌 쾌적하게 입기 좋을 코튼 원사감으로 굉장히 매트하고 은근 구멍 슝슝 느낌이랄까? 통풍이 잘 되더라고요. 그리고 그날 팝업에서 이렇게 세트로 입었던 룩이 그냥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. 그래서 구매하고 자주 입는 버건디 치노 팬츠입니다. 제가 사실 버건디 컬러감이 상의 쪽으로 올라오는 피부톤과 좀 안 맞는 편인데 바지로 가니까 또 괜찮더라고. 색감이 너무 방정맞은 버건디가 아니라 조금 묵직한 톤의 버건디라서 자꾸 날 유혹했어. 적당히 얇은 원단감에 루즈한 실루엣도 마음에 들고 날씨가 좀 더 따뜻해지면 프린팅 티셔츠랑 딱 가볍게 톡 입을 예정이에요. 바지 포인트로. Stalkers. 다음은 서스테인의 리버티 저지 팬츠입니다. 트랙 팬츠. Y2K 레트로함. 그래서 요즘 또 니들스도 굉장히 핫하잖아요. 그래서 트랙 팬츠 좀 이쁜 거 없나 막 뒤지다가 찾게 된 서스테인 바지예요. 요 트랙 팬츠는 원단감이 너무 예뻐요. 찰랑이면서 적당히 얇은 두께감에 광택감이 진짜 매력 포인트. 이 광택감 때문에 산 거예요. 피팅감도 원턱이 깊게 들어가지고 툭 일자로 떨어지는 실루엣에 하필 또 이날 제가 스토커즈 민 콜라보 차콜드 블루 컬러를 입고 있었는데 그거랑 세트인 거야. 이렇게 입으니까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. 민 사장님께서도 이렇게 입으니까 예쁘다 하셔서 굉장히 구매해놓고 뿌듯했습니다. 이렇게 쇼핑해놓고 합리화하는 거 나쁘지 않아. 좀 더 스타일리시하게 추리닝 룩을 완성해줄 제품으로 요즘 잘 핏대로 입고 있습니다. 그럼 이렇게 보니까 나 맨날 추리닝만 입고 다니네? 살찌면 안 되는데. Stalkers. 자 마지막은 반스 슬립온입니다. 제가 체커보드 슬립온을 다가올 여름 시즌을 대비해서 하나쯤 구매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. 근데 이 케이스터디 콜라보 제품이 분해가 나는 거죠? 컬러도 굉장히 깨방정져갖고 위빙된 듯한 느낌, 자수가 들어간 게 저는 매력 포인트였어요.
좋네. 슬림은 뭔가 불편할 줄 알았는데 뭔가 옛날에 초등학교 감성으로 실려하시는 기분이기도 하고 착화감도 괜찮더라고요. 요즘 실루엣은 좀 다른가? 요즘 뭐 신어요? 그래서 요즘 제 추리닝 룩이 뭔가 너무 단조롭다 싶을 때 관종템으로 활용하고 있고, 아니면 진짜 투머치 컬러 룩을 활용할 때 자주 신고 있습니다.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. Stalkers. 자, 이렇게 해서 요즘 제가 자주 입고 다니는 제품들 중에서 좀 편안함이 강조된 옷들 위주로 좀 보여드렸는데요. 생각보다 저는 힙하네요. 안 되는데 이렇게 루즈한 옷 막 입기 시작하고 고무줄 빼는 바지 입으면 살찌는데, 이제 여름인데. 그리고 전체적으로 오늘 배트말들을 되짚어보니 자기 쇼핑을 합리화하는 영상 같아가지고 살짝 현타가 오네요. 엄마 아빠가 제발 안 보게 해주세요. 자, 그럼 저는 다음에도 제가 요즘 편하게 입고 있는 제품들이 있다면 이렇게 가벼운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.